자, 여러분 지금부터 무신직공기의 만적과 망위망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무신정변 이후에 이제 당시 무신권력자들이 서로 이제 권력 다툼을 하면서 이제 중앙 정치는 매우 혼란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억압에 시달리던 이제 피지배층들이 이제 곳곳에서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망위망소의 난도 있고, 그다음에 전주관노의 난도 있고, 만적의 난도 있고, 그다음에 김삼이와 효심의 난이라고 하는 농민반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곳곳에서 피지배층들의 저항이 막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무신정변 이후의 모습이죠. 이때 쌤이 이제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바로 1176년에 있었던 망위망소의 난이 있고, 그 다음에 1198년에 있었던 만적의 난이 있습니다. 이 망위망소의 난은요, 공주 명학소에서 망위망소의 등이 중심이 돼서 일어난 반란이에요. 바로 이 공주 명학소라고 하는 이 소자가 붙었죠. 이 고려는요, 주군현이라고 하는 행정 단위가 일반적이지만, 이거 말고 향이나 부곡이나 소라고 하는 행정 단위가 있어요. 그런데 향이나 소나 부곡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주군현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좀 차별받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진다든지, 또는 관직 진출에도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든지, 자, 나름 좀 이렇게 좀 차별받고 있었거든요. 자, 이들의 이 불만이 터져 나온 사건이 바로 이 망위망소의 난이에요. 사실 이 망위망소의 난이 엄청 규모가 컸습니다. 하지만 결국 관군에 의해서 진압이 됐죠. 하지만 이 사건 과정에서 당시 이제 개경의 집권 세력은 이 공주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 일이 계기가 돼서 고려 후기에 많은 향, 소, 부곡 단위가 일반 군현으로 이렇게 승격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망위망소의 난이 되겠습니다. 또 이 사건 말고도 또 중요한 게 바로 만적의 난이에요. 자, 만적은 최충원의 사노비입니다. 고려 사회에서 노비는 최하층 신분이죠. 마치 물건처럼 매매나 상속이 가능했던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억압, 수탈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자, 그런데 이 최충원 앞에 이 10년 정도 권력을 잡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이의민이라고 있습니다. 이 이의민은요, 아버지가 경주의 최소상인이고 엄마가 노비였습니다. 전노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의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엄밀히 말하면 노비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힘이 장사여서 중앙 군인에 뽑혔고, 나중에 뭡니까? 최고 권력자의 반열에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제 하층민들, 노비들 사이에서 뭡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의식이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적이 개경 북산에 집집마다 이제 권세가들의 간호들이 뗄나무를 이제 하러 오는 데가 이 개경 북산이었습니다. 이 개경 북산에서 권세가들의 노비를 이 만적이 규합을 하게 되죠. 이때 한 유명한 이야기가 뭡니까? 왕후장상이 씨가 어찌 따로 있느냐? 때가 되면 우리도 그 왕후장상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뭡니까? 권세가들의 노비들을 규합을 하기 시작했죠. 1198년 5월 17일 날 개경 인근의 사찰이었던 흥국사에서 봉기를 하기로 약속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막상 그날 수백 명밖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만적 등은 이 거사를 이제 뒤로 미뤄야 되겠다 라고 이제 이 거사를 이제 미루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순정이라고 하는 노비가 자기 주인에게 이제 발고를 하면서 결국 이제 발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만적 등에 수십 명의 노비들이 이제 이때 붙잡혀서 이제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만적의 거사는 실패했지만 역사적 의미가 잠옷 큽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노비 해방 투쟁이죠. 자, 그 다음에 이 하층민들의 어떤 저항, 이걸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자, 무신직공기의 사회동료 바로 공주 명학소의 난과 그 다음에 만적의 난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